아니. 아. 손을 높이 손을 높이 손을 높이 손을 높이 어? 여기다. 붕붕 뛰어봐요. 아이고 사랑해 재형아. 아이고 사랑해 재형아. 재형아. 아, 이 녀석이 안 떨어지려고 하네. 그때만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했을 때가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네, 고생을 했어요. 재영이는 재영이는 정말 잘생겼어. 어딜 가든 어른들이 아 이쁘다 잘생겼다. 네, 제가 거의 눈물이 없는 편인데 우는 거는 거의 뭐 억울할 때나 어렸을 때 그냥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근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좀 많이 약했었는데 아기 때부터도 수술도 막 많이 하고 병원도 자주 다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 애틋하게 아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더 그런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프긴 했는데 오빠가 근데 이건 아 힘들어. 혼자 견뎌오는 시간도 되게 많았고 오빠도 몸이 어릴 때 약하니까 정신도 약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되게 건강해졌거든요. 그때부터는 거의 잘 안 아팠어요, 사실은. 다시 약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깨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좀 좋게 표현하지 못해서 다툼이나 상처를 줬던 것들도 많았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좀 놀랐어요. 재영님, 세승님 둘 다 엑스맨인 줄 알았는데 둘 다 남남. 박재영 내 백댄서 박재승 알겠습니다. 아 박씨야 귀여워. 아니 저 때부터? 근데 재영이는 최근 요즘에는 약간 츤데레 스타일. 자기가 저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애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엄마도 아빠도 나이가 드신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엄마도 한번 아프셨거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엄마가 걱정할까봐 안 알려주셨어요. 엄마도 이제 암 진단 받으셨었고 지금은 그래도 완치가 된 상태인데 많이 힘들어 하셨었어요. 엄마가 안 그래도 여린 사람인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처럼 좀 성숙한 딸이 돼서 옆에서 좀 지켜주고 그랬을 걸 후회도 많이 들고 사실 스트레스의 근원은 우리였을 테니까. 어렸을 때 나를 불렀던 얘기 듣고 더 그랬던 거는 엄마가 되게 어린 시절에 저를 좀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크면서. 물론 지금도 엄마한테 애교가 많지만 크면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왜 그래? 애들이 제품을 떠나야 될 나이들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 어렸을 때 애들이 엄마밖에 없는 세상이었고 서로서로 부대끼면서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 보고 싶어요. 작년 12월에 저랑 같이 런던하고 파리 여행을 갔는데 그리고 재영이가 다 보내줬어요. 돈 지가 다 지불해가지고 2주 동안 아들 팔짱 실컷 끼고 자기가 장가 가면 이제 그럴 시간이 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엄마랑 갔다 오자고. 와 효자였어 효자. 유럽 여행을 엄마랑 둘이서 가는 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같이 다녀오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부러웠어요. 네, 엄마가 비행기를 아예 못 타세요.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워낙 무서워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안정적인 그런 공간에서 벗어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제가 있는 곳에 오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이 부러웠고 그리고 재영 씨 자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상하고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재영 씨에 대한 마음에는 확실히 플러스가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매 바트너라 생각되면 전광석화처럼 막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지 말고. 아버님이 정말 유쾌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세승이랑 그 남매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안 닮았어. 아니에요. 되게 제일 어려웠어. 전혀 몰랐었어. 너무 안 닮았지. 너무 안 닮고 나는 아직도 나머지 분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금 뭐가 감이 오지. 만 남았네. 너무 기대돼. 3, 2, 1, 땡. 자, 잘생긴 이용호를 클로즈업해서. 멋지게 한번 웃어봐. 멋지게. 첫 아이, 이용무죠.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남들은 정말 금지오격으로 키웠을 텐데 일한다는 핑계로 많이 못 도와줬지만 되게 개구장이고 또 집에 오면 책을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것도 괜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잘 크고 있구나. 근데 참 창창하죠. 10살 때였는데 갑자기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차이가 봐.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어땠냐 말이오. 훨씬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겼어. 똑같아. 아니 진짜 이거 어떡해. 진짜 닮았다. 용우님이랑 주연. 용우님하고 주연님. 주연 씨와 용우 씨가 너무 닮았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일단 용우 주연. 똥기저귀 닮아도 오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오빠랑 싸운 기억이 진짜 또 용우는 너무너무 동생을 신기하면서도 귀여워하고 이뻐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연님이 그렇게 티 없이 맑게 잘할 수 있었던 게 오빠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되게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자라서 저렇게 사랑스럽게 잘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진짜 멋있어요. 누가 단점이 없어요. 제가 오빠가 있다면 가장 부러운 그런 오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오빠구나. 일단 용우가 철? 특별히 철이 어느 순간 든 거는 모르겠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철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 비디오 영상 같은 거 보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오빠가 해야지. 사춘기 시절에 용우님을 담은 모습을 봤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웃음기가 많이 사라진 느낌이어서 그거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되게 어린 동생을 키우다시피 하면서 너무 일찍 철을 들어버린 건가?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게 주체적이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부터
비슷하게 자라온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땡깡도 부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영호도 그렇고 주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눈치밥을 먹은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얘네들은 왜 땡깡도 한 번 안 부리지? 왜 이렇게 어긋나게 안 하지? 왜 엄마를 화나게 안 하지? 이런 것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거를 엄마지만 해주고 싶은 거. 아프지만 말자. 정말 내가 아프면 우리 애들한테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없겠구나. 무조건 건강하자. 아빠의 역할을 셋이서 3분의 1씩 서로 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흠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엄마랑 헤어진 게 아닌 걸 알고 있고. 아, 영호 씨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른스러운 모습이라던가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장남으로서 뭔가 어린 동생이 있고 엄마가 있고 어떤 책임감 그거는 정말 겪어본 사람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느껴졌어요. 잠깐만. 와. 아, 진짜로? 아, 설마. 에이, 설마. 아이 보면서 방금 타이밍을 하세요. 아이 쪽으로. 그렇지. 이게 더 바지는 어디? 아, 진짜? 여기, 여기. 와. 여기, 여기. 와. 너무 귀여워. 이리 와봐. 애기해요? 안 해. 애기하지 못하죠. 왜? 세 살, 그러니까. 세 살만 밖에 안 해. 어디 보세요? 아따다다. 간다. 아이고. 아이고, 기다렸어. 아들, 딸, 인생에 정말 보기 힘든 경험인데 본인들의 이상형 또는 현실, 느낌 이런 거를 섬세하게 하나하나 한번 느껴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건강이니까 이제 건강 잃지 않고 내 파트너가 생각되면 전광석화처럼 막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항상 믿어왔고 니네들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좋은 기회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라. 잠깐 일상 접어두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특히 예쁜 여자친구 데려오도록. 주위에 고생하시는 스태프 항상 공경하며 예, 배려하고 예, 사랑으로 임하라. 이상. 응원의 한마디를 하랬잖아. 사람으로 아니 이 사람이 돌잔치 때도 이랬어요. 돌잔치에서 분배 그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삼성생명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오 대박.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미 얼굴만 보고 아실 텐데. 뭐야?
전화 왔어. 전화도 와? 어, 뭐지? 뭐야? 뭐야? 전화도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전화기에 인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전화벨 소리가 막 따르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라고 저도 놀라고 해서 전혀 몰랐어요. 요즘에 집에 전화기가 없는 때가 많은데 전화기가 갑자기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전화도 와. 아 맞아요. 밥 먹는데 갑자기 따르릉 해가지고 뭐야 뭐야 어디서 나는 거야 이랬는데 사실 다들 깜짝 놀랐거든. 왜냐면 요새 그런 전화 잘 안 쓰잖아요 집에서. 다들 핸드폰 쓰지. 제가 그래도 제일 소리 나는 데랑 가까운 데 앉아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봤는데 진짜 그 빨간색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 위에. 저기 위에. 아.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 세승이 아빠인데요. 세승이 혹시 있어요? 어? 세승님 아버지시라는데요? 세승님 아버지시라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고 너무 상상치도 못했던 순간에 전화가 오니까 어? 세승, 네,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승이 좀 바꿔주세요. 네. 어? 세승, 네, 계세요. 예, 세승님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승님, 전화 받으시죠. 뭐야, 이게? 이제... 여보세요? 세승아. 응. 잘 데려갔니? 어. 아유, 나는 너의 아빠란다. 저희도 알아요, 아버님. 또 어느 분의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또 누군가의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럼 그럼 남성 출연자 표정도 봐야 돼. 왜냐면 그중에 아빠가 있거든. 누구 한 명은 당황하고 있을 거야. 나는 너의 아빠란다. 어디야? 어디야? 아 집주인이신 거예요? 어, 저희 형? 아니, 아니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 나... 아빠야? 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저희 다 밥 먹다가 응? 응? 아 이거 다 이제 부모님과 한번 면담 타임 가지는 건가? 이랬었는데 부모님이 전화나 방문이나 아니면 뭔가 뭐 응원의 메시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끼리 뭐 엄청 웅성웅성했는데 저희는 아버님이 오시는 건가 와 이거 대박이다. 부모님이 오시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디야? 어디야? 어 아빠 어 집이지 어디긴 걱정돼가지고 아빠가 전화했지. 항상 전화 잘 하잖아. 뭐지? 세승님? 세승아 내일 새벽 내일 새벽에 영하 3도란다. 아이고 추운데 아시게야 입고 자. 아빠 어? 어디야? 가까이 있어? 어 가까이 있어. 진짜? 고개 돌려봐. 아빠는 항상 너의 뒤에 있잖아. 아빠 맨날 장난치거든요. 옆에 그냥 고개 돌리면 있다고. 뒤에 바로 있다고. 근데 그게 좀 약간 와닿았어요. 오늘은. 내 아들 잘 있니? 응. 어때? 재밌어? 어,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응. 아빠가 우왕청심한 준 거 잘 먹었는 것 같아? 너 긴장 전혀 안 한 것 같아? 어, 들어와서 괜찮아. 근데 안 줬잖아. 마음에 우왕청심한 게 줬잖아. 마음에 줬어? 그리고 그 저 필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 보이프렌드 그 보이니? 보이프렌드. 아 왜 이렇게 귀여우신 거야? 옆에서 어머니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니까. 아 엄청 화목하다 가정이. 진짜 부럽다. 그 보이프렌드 그 보이니?
어 진짜? 응. 아 역시. 어 엄마 있어 옆에? 일단 그 너무 얼굴만 보지 말고 아빠처럼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알겠어. 이제 띵동. 진짜 오실 것 같아. 우르르 들어오셔. 어 설마 여기 깜짝 방문 막 이런 거 와, 아니지? 그래 엄마 잠깐 바꿔줄게. 여보세요? 어. 스프라이즈. 날랑구. 집이야? 엄마 집이지. 그래서 첫눈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응. 그러면 인상이 첫인상이 괜찮은 사람이 잘생겼어? 내 눈에는. 아니 눈에는? 아 그래? 지금 내가 크게 대답을 할 순 없어. 다들 같이 아, 그래? 있기 때문에. 세승아. 응? 내 아들 잘 있다고? 응. 아 그래? 아들은 뭐 하고 있어? 아 일단 이쪽이야. 일단 이쪽이야. 재형, 재형. 아니야 정석이야. 정석, 정석. 밥 먹지 계속. 아, 다 같이 밥 먹는 거야? 응. 다 같이 밥 먹어. 공개해요 바로? 오 진짜요? 진짜요? 그래, 그래. 일단 정섭 정섭 정정섭 진짜 노정섭 100%. 노정섭 아 노 저도, 아, 정섭이야. 저도 정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섭. 아버님한테 저는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이런 유머러스한 거는요. 이거는 분명히 이건 사고 난 거예요. 그럼 정섭 씨는 그러면 유머가 없다. 유머가 그러니까 없... 정섭과 재형의 유머는 달라요. 아~ 재형 유머는 약간 계속 너가 웃든 안 웃든 난 한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때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약간 그 아버님의 약간 느낌이 좀 비슷했어요. 아 진짜 조나단 말대로 재형 아니야? 그래서 아, 난 정섭. 나단은 재형. 재형. 나는 의견 의견인 거고. 어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같아서. 저는 그래도 정섭. 나도 정석. 저는 그래도 정석. 저는 혹시 모르니까 철현님. 에? 에 어디야? 아예 화끈하게 가는 것도 괜찮아. 한 명쯤은. 아, 무조건 정석이다. 진짜 무조건. 재현. 누님은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죠? 아 저는 정섭 씨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뱀뱀 얘기할 철현 씨가. 그럼 누나 용우 한번 가요. 용우 용우. 용우 씨로 갈게요. 네. 오케이 한번 공개해 주시죠. 뭐 기다리겠습니다. 어 누구야? 세상에 혜루? 정섭. 누구야? 정섭. 누구지? 박세승 안녕하세요. 세상아 나 이뻐요 예방. 아버지 목소리 똑같잖아. 재영. 엄마 세상이 삐네 해줘. 너가 이렇게 하면 예쁘다. 박세스처럼 까불까불 열심히 할 겁니까? 박세승, 박세승 씨. 일단 오빠고. 오빠야. 어? 내가 눈 맞은 데 가르쳐. 오빠의 남자는 만약에요. 어, 사투리 너무 맞아, 귀엽다. 누구야? 정섭, 정섭! 그래! 봐봐, 맞잖아! 정섭이네, 정섭이네. 정섭이네. 재형이야. 아, 제발 빨리 알고 싶어. 친오빠요. 친오빠. 근데 엄청 닮지 않았어요? 코는 좀 닮았을 텐데. 네, 엄마 코 보여가지고. 서로 막 그냥 이렇게 틱톡하고 장난 아무렇지 않게 치다가 뭔가 별거 아닌데 갑자기 그 핀트가 나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오빠는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오빠의 지금보다는 아닌가? 좀 더 관종이었어요. 오빠 정도가 아니고 오빠는 지금 아니지. 되게 가까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커서는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친하게 자라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많이. 재영이라니까! 재영이야! 정섭씨야! 재영이라고! 재영가? 안 돼! 눈이 좀 재영인데? 내가 진짜 재영이 같다고!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해주세요. 뭐? 눈이 재영이잖아! 재영 같아. 세영씨인가 봐요. 아, 재영 같아. 아, 저게 이상가족 찾기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빨리 보여줘! 진짜 철현이 맞냐? 아, 진짜 애는 건들지 마. 붕붕붕 붕붕 뛰어봐요. 아이고 잘하네 재영아. 재영아. 재영! 재영이래! 재영이에요? 재영이라니까! 내가 뭐였어? 재영이라니까! 코가 똑같아! 처음부터! 헐! 처음부터 딱 들어왔으면서 아! 세성 오빠구나! 뭐야! 눈썹이 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두 분이 그렇게 연기 잘한 거였어? 그렇게 내가 그게 했잖아. 잠깐 처음부터 복귀해야 돼, 그게? 그래서 나 그걸 보고 아 나도 파트리샤랑 뭘 만약에 걸어준다고 하면 봐봐! 내가 그 처음에 얘기했잖아. 제작진 처음부터 남매 그냥 싹 집어넣어가지고 아 설마 남매 아니겠지 했는데 진짜 그거 설마였어? 와 그럼 처음에 연기를 그렇게 했다고 둘이? 미쳤다 진짜 연기 미쳤다. 와 이거 어떻게 재영이라고 해서? 난 둘만 봤다. 연기를 나 처음부터 둘만 봤어. 아니 뭐 다 난 코 보고 얘네 둘이 다 이건 했어. 아이고 잘하네 재영아. 재영아. 저거 뭐야 아빠네. 아 아빠. 재영이가 사실은 아빠 출생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재영이 앞에 두 번이 자연유산이 됐어요. 근데 재영이도 일주일 돼서 또 출혈이 비치는 거예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또 유산이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초음파를 하니까 그 아기 집이 동그랗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어머 얘는 정간호사 아기가 되려고 하나 보다. 이 녀석이 안 떨어지려고 하네. 그랬죠. 나는 슈퍼맨이다. 그때만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했을 때가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하고 그냥 고생을 했었어요. 재영이는 정말 잘생겼었어요. 어딜 가든 어른들이 아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눈웃음을 지으니까 그냥 길에 가던 누나의 아들이 막 풍선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랬었어요. 자, 박재영 씨, 오늘 눈이 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예, 안내해 주시지요. 예, 먼지 난다, 임마, 김밥에. 애교도 많이 피고 앞에서 막 춤도 추기도 하고 엉덩이 춤. 예. 재영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막 노래를 시끄럽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재영이가 목소리도 커요. 정말 어떨 때는 머리가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해요. 우리 괴롭히려고. 여기 지금 막 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완전 장난꾸러기네.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렸을 땐 재밌었다. 아니, 지금도 재밌지만. 지금도 재밌지만. 아빠도 딸을 되게 기다렸고 재영이도 뭔가 애들은 안 되잖아요. 맨날 저보고 엄마 머리핀 해달라 뭐 항상 그러더라고요. 약간의 질투는 있어도 되게 예뻐했었어요, 재영이도. 어릴 때는 진짜 좋았죠, 둘이서. 그 축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유치원도 같이 늘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늘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많이 닮아갔죠. 박재성이는 잡니다. 박재영, 바깥을 보니 기분이 어떤가요? 예쁘다. 예쁘다.
진짜 말 안 듣게 생겼어.